남자가 화났을 땐 장난감을, 여자가 화났을 땐 먹을 것을, 부모님이 화났을 땐 어떻게 하죠? 어쿠스틱 좋아하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이 화났을 땐 현금 아닙니까? 야,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현금이지. 근데 만약에 그 우리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이가 뭐 이제 20대 초반이라던가 아, 그러면은 오히려 현금 부모님이 주는 게좀 화가 그럴 났어요.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야 되나? 눈에 안 띄게? 사라짐? 사라짐. 아, 근데 아까 지금은 현금 딱 돈이고. 듣는 순간 빡 왔거든요. 아, 그치. 아, 맞다. 우리 나이 때는 현금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때는 부모님이 하는 무조건 돈으로 풀어드리면 돼요. 근데 돈을 벌기 이전에는 나중에 돈을 드리겠다는 약속? 차용증? 자용증. 뭘로 풀어드리지? 잘 모르겠네.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없네. 아, 그러게요. 아, 부모님은 풀어드리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돈 벌기 전까지 풀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트로는 또 엉망진창으로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엉망진창 네. 완전 실제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생활 꿀팁.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코어 시리즈의 올 블랙우드 모델 같이 리뷰해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마호가니 칩쿠판의 솔리드 탑, 아니 솔리드 스프루스 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 솔리드 마호가니. 그렇죠. 올 솔리드 마호가니. 올 마호가니였고 이번에는 올 그렇죠. 솔리드 블랙우드입니다. 블랙우드. 그래서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블랙우드 단가 때문에 56만 원으로 유지를 못하고 59만 9천 원으로 약한 4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소리가 좀 좋다면 4만 원 정도야 좀쓸수 아유, 있죠. 얼마든지. 그리고 블랙우드라는 게 워낙에 좀 특수 스펙이잖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하나 갖고 있으면은 저는 진짜 요긴하게 쓸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처음에는 올 마호가니를 조금 걱정했었는데 올 마호가니를 쳐봤을 때 아, 이게 오히려 개성을 잘 살리면서도 조금 이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이 코어 시리즈의 매력을 보는 데는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했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그렇죠. 무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으나 약간 좀 심심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마호가니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뭐 맞아요. 범용성이나 개성이나 잘 살아있었던 모델이라 블랙우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요게 지금까지 했던 모델에 비해서 무게도 조금 더 나가고요. 뒷둘레도 약간 더 두껍습니다. 101cm 전장 1.87kg의 무게, 두께 99mm. 구프레 뒷둘레가 전부 다 74였는데 얘는 75, 약간 더 두껍게 나옵니다. OM 커더웨이 쉐입, 솔리드 블랙우드 상판과 축구판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 포어 피니쉬로 블랙우드의 질감이 잘 보이는 마감이고요. 넥은 마호가니. 그리고 다이캐스트 블랙노브 헤드머신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제뉴인 본넛, 새들도 마찬가지. 너트 너비는 43mm에 지판 5방콜입니다. 스케일 길이 643mm, 20프렛까지 있고요. PC맨 소니톤 소니코어 픽업 세트 가지고 있습니다. 5방콜 브릿지에 포마드 케이스 제공이 돼요. 자, 블랙우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고 올 같은 블랙우드와 걸로 올 마호가니 바로 비교해 볼게요.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개성 넘치는 되게 사운드네요. 특이하다. 엄청 독특해요. 와, 엄청 특이하다. 엄청 특이하다.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소리가 전방에 팍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뒤에 있는데 코어가 많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특이하다.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이 얘는 이제 미들 하이와 이 하이 대역에 뭔가 약간 딱 들었을 때 귀에 전기 통하는 것 같은 찌리리리리릭 하는 막 하고 그런 있어요. 배음들이 들려요. 맞아요. 그런 배음들이 굉장히 독특한 진짜 느낌이고 좋네. 그죠? 뭔가 약간 그 하이 맞아, 대역이 있어요. 찌한 그 예.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오히려 월럿의 성향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는 그런 맞아요. 굉장히 특별한 어떤 바삭바삭한 하이 대역이
뭐 전반적으로 묻어 있는 게 아니고 월렛의 특성이 하이 쪽에 조금 있고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음역대나 뭐 저음역대를 보면은 마호가니와 로즈우드가 섞인 것 같은 그런 특성. 맞아요. 하이 쪽으로 가면서 월렛처럼 바삭해지는. 그 중간 영역대 그 약간 단단한 게 약간 메이플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나무의 사운드들이 섞여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월렛 성향이 나면서 그 찌릿찌릿한 그 전기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배음이 들린다. 아주 독특한 사운드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좀 진짜 특이한데요. 엄청 특이해. 소리가 나쁘진 않거든요. 아 좋아요. 되게 못 들어본 좋은 소리라. 되게 특이해요. 어. 진짜 찌릿찌릿하네 얘가. 개성이 엄청 넘치다. 네, 진짜로. 자기 소리가 있죠 얘는. 아, 그 찌릿찌릿하게 개성이 넘치네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소개팅 나가서 잘 될 확률보다는 지멋대로 살면서 흘리고 다니는 매력을 엄청 매니악한 누군가가 그거를 주워 먹고 꽂혀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아주 독특한 감성의 소유자 피그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쳐도 엄청 특이하다. 이거 특이하다는 말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러게요. 비교 대상이 진짜 뭐 메이플, 마호가니, 그냥 로즈우드 뭐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월럿도 아니고 그냥 얘 소리인 거 같은데 EQ 음역대에 따라 막 다 섞여 있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되게 특이하네 사운드가. 자,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픽업이니까 아마 이것도 중음이 조금 부밍이 되지 않을까. 한번 쳐볼게요. 요거는 볼륨만 조금 줄여볼게요. 이건 뭐 이렇게 애가 이렇게 밀고 나와. 근데 좋다. 앰프톤은 이거는 중음 줄일 게 아니라 하이를 조금 하이를 좀 들어봐요. 네, 조금만 들어볼까요? 어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운드 특성들이 진짜 안 어울릴 것 같은 애들이 모여 있는데 어울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정말 쟤네들이 한 팀이 될 수는 있나 싶은 애들을 모아놨는데 뭔가 팀워크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독특하네요. 근데 일단 임팩트는 진짜 강합니다. 강합니다. 딱 치는 순간 귀에 들어와서 빡 꽂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독고다이. 네 맞아요. 주의를 환기시키는 엄청 고집스러운 사운드. 아주 특이합니다. 핑거 들어볼.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와, 막 치고 나가죠. 이거는 약간 솔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의 사운드예요, 그렇죠? 그런 거 좋네요. 한음이 살아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피치랑 막 이런 연주가 좋네요. 되게 좋네요. 아주 개성 있는 개성이 넘치네요. 블랙우드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제 노래 센터 오브 메모리. 네, 기억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정. 네. 뭔가 약간 그 기억의 어떤 하나의 그 장면에다가 필터 같은 거 되게 센 필터 같은 거 걸어 놓은 거 같은 그런 사운드. 글리치 같은 거. 센 거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찌르는 소리 지직 지직 지직. 옛날에 그 필름 영화 이렇게 막 찍찍찍 하는 그런 느낌 막. 예. 아, 독특합니다. 특이하다. 일렉트릭 약간 그런 뭔가 일렉트릭 노이즈 같은 게 느껴지는 맞아요. 네, 그런 사운드. 자, 요거 아주 독특한 블랙우드 모델 같이 보셨고요. 이거는 근데 확실히 호불호는 갈릴 것 같긴 하네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할 거고. 네. 이런 사운드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근데 개성은 셋 중에 진짜 압도적으로 강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네. 명호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느낌이 잘생겼어요. 일단 잘생긴 잘생겼어요. 사운드가 엄청 매니악하게 잘생기지 않았어? 네, 나쁘지 않고 이걸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 비니야 라고 드리겠습니다. 나 비니야? 왜 비니야예요? 그거 있잖아. 나 비니야. 아, 난 비니라고 해. 그렇지, 맞지? 난 비니라고 해. 아, 뭐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 그 전기 찌릿찌릿한 것 같은 그 느낌이 이 하이의 가장 특징적인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우드 플러스 일렉트릭 쇼크에서 블랙트릭 쇼크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수 몇 대면? 8.5, 8.5. 네. 네. 세요, 확실히. 이게 약간 매니악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확실히 좀 갈리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코어 시리즈 3시간 연속으로 알아봤는데 무난하기로는 첫 번째 시간이 무난했으나 그거는 스프로스탑 치고는 미들이 좀 강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좀 안 무난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그 예상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난하고 네, 범용성이 뛰어나고 친절했던 네. 올마오간이었고요. 되게 잘 펴바른 것 같은 그런 EQ이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블랙우드는 뭐 그냥 예상을 했어도 그거보다도 더 이상해 굉장히 독특한 자기만의 개성을 강력한 뽐냈던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50만원대 프리미엄 올솔리드를 표방하는 요 기타들로서 기본적으로 가격대에 수긍할 만한 그런 맞습니다. 퀄리티 컨트롤을 충분히 네. 해냈다라는 거는 저희가 오늘 확인을 해봤고요. 대신에 이제 콜트가 워낙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들이 많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는 사실 9점을 넘기는 가성비 점수를 받기는 힘들어요. 힘들다. 50만 원대에 요 정도 퀄리티로는 네, 9점, 9.5 받기는 조금 힘들었다. 이런 중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요 시리즈 코어 시리즈 뭐 다른 모델들, 다른 바디 쉐입들 나오는 모델들이 있다면 저기 나오는 대로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 솔리드 기타의 50만 원대 새로운 올 솔리드 기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코어 시리즈 오늘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모델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